네, 저도 사실 유튜브에도 올렸었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글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. 뭐100% 장담은 하진 못해요. 바이러스라는 게. 근데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데요. 우선은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항상 되게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잖아요. 근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. 지금 두 가지 포인트가 보이는데요. 제목에서 보이다시피 약한 양성 반응이라는 것. 약한 양성 반응. 그리고 기사를 보다 보면 이 반려견 같은 경우에 증상은 전혀 없었다.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확진자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검사를 해봤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저도 기사를 읽어보니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. 확진자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기침을 했고 그런 바이러스가 충분히 밖으로 나왔을 수 있어요. 비말, 뭐 이렇게 침이나 가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.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반려견들은 항상 킁킁킁킁킁 거리면서 다니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염이 된게 아니라 몸에 묻어 있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실제로 반려견의 점막을 침투해서 감염이 된게 아니라 묻어 있는 상태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에 그 묻어 있던 바이러스가 소량 묻었고, 그리고 이 PCR이라는 검사 방법 자체가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, 아무래도 감염이 된 상태에서 반려견들이 증폭시키지 못한 상태에서, 그러니까 묻어 있는 상태에서 아주 소량 바이러스가 묻었고, 그걸 검사하게 되면 증폭이 당연히 더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양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, WHO도 그렇고, 지금 모든 곳들에서 이것만 가지고 절대 알수 없다. 약한 양성 반응의 증상도 없기 때문에 저는 묻어 있었다가 걸렸을 확률과 아니면 실험 오류일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더 높다라고 생각해요.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발생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. 중국 몇달 됐죠? 우리나라에는 한달 정도고 중국부터 하면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었는데, 만약에 걸렸을 거라고 한다면 그 전부터, 훨씬 그 전부터 이런 징조가 나타났을 거고, 만약에 진짜 걸린다라고 했다면 정말 낮은 확률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한 번의 변이를 일으켜서 반려견에게 감염됐을 가능성도 아주 없진 않습니다.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애완동물이라고 써있지만 반려동물은 14일 동안 수의사의 관찰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. 음성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. 강아지는 안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결과가 정확히 나올 때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